희망이 절박한 땅에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의 성경 기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 광염교회가 다섯 번째 성경 기증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6개 나라에 성경 6만 5천 부를 전달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울 광염교회의 후원으로 아프리카에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남수단 11,687부를 비롯해 누안다 14,365부, 콩고 민주공화국 11,640부, 우간다 9,441부, 모잠비크 3,466부, 가나 14,246부 등 모두 6개 나라에 각 사용하는 언어로 제작한 성경 64,845부가 보급됐습니다. 서울 광염교회의 성경 기증 후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해 6월 성경 반포 사역 시작을 선포한 교회는 지금까지 19개 나라에 성경 15만 부를 반포했고 향후 3개 나라에 추가로 성경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반포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며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약속해 줍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서울 광염교회를 통해 보내지는 성경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길 기대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급할 성경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광염교회가 후원하는 성경으로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고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6개 나라의 성서공회는 영상으로 대한성서공회와 서울광염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In Uganda, population of 40 million people, they desire the Bible, they love the Bible, but the price can be prohibitive. We want to extend on behalf of the churches here with the support that we have received from Soul Light and Soul Church. As you see, we are having this convening session of one of our programs. Be assured that the scripture will bring transformation to our people in order t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희망이 절박한 땅에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의 성경 기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